energy agencies say that it's going to do more harm than good to the world economy. Rick Santinelli, WNYC in Chicago.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더 샌드박스의 히어로 샌맨입니다. 어떻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2년에는 하고자 하는 일 다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샌드박스 공식 트위터에 이 기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챌린지를 올렸어요. 어떤 챌린지냐면 게임을 하나 올렸는데 그 게임을 단시간에 클리어하는 사람 탑3를 뽑아서 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1등은 50센트, 2등은 30센트, 3등은 20센트를 준다고 하고요. 각각 현재 시세 기준으로 25만원, 15만원, 10만원 상당의 상금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더 샌드박스 공동 창업주인 이 세바스티안 보르제가 판을 더 키웠는데요. 이 상금을 1000샌드를 더 받았습니다. 1등은 500샌드, 현재 시세로 250만원 정도이고요. 2등은 300샌드,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3등은 200샌드, 100만원이죠. 네. 아니 도대체 무슨 게임이길래 이렇게 상금까지 걸면서 챌린지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플레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참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맨 뒤에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샌드박스와 관련된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게임 제목은 캡처 라는 게임인데요. 뭐 잡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1월 30일 기준 드래프트 갤러리 138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제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랜드 사이즈는 1x1 크기이고 제가 이 게임 메이커에서 그 맵을 찾을 때 찾기 기능이 없어요. 일일이 이 노가다를 하면서 찾아야 돼가지고 게임 찾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렸어요. 그래서 현재 1월 10일 기준으로 138페이지에 게임이 올라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네,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뭘 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데미지가 깎이는데 여기서 그 물을 마셔야지 체력을 회복하실 수 있어요. 바텐더를 찾아가라고 하는데 갑자기 갑자기 클럽에 나왔고 이 키를 어떡하라고. 내 키가 어디 갔지? 키를 잃어버렸는데? 잠깐만, 내 키가 어디 갔지? 아니 키를 갖다 줘야 되는데 키가 없어졌어. 내 키 어디 갔지? 잠깐만, 이거 키 갖다 주라 그랬는데. 아이 참. 피는 계속해서 닳고 이거 되게 낯설고 외롭다. 어떻게 해야 되지? 키가 여기서 저기요! 키 보신 분 계세요? 저기요! 키 좀 찾아주세요. 아니 내 키 아니 이거를
지금 2분 30초 만에 깬 사람이 있는데 나는 어 기억 있다. 오케이. 기억 있다. 어, 이 사람이 키를 가지고 있어. 아니 키를 찾았어 일단. 그러면은 어? 난 못 지나간다. 어, 여기. 왜요? 아 왜? 아 키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아 이게 왜 챌린지인지 알겠네요. 이게 쉽지 않으니까 챌린지겠지. 상금을 1000샌드를 건 이유가 있었네. 쉽지 않네 이게. 이거 어떻게 2분 30초만 했겠지? 도대체 몇 번을 플레이를 한 거지 이거를? 내가 봤을 때 그분들은 그 그냥 상금 헌터인 것 같아. 샌드 헌터. 그냥 밥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들. 아 여러분 그 피 채우실 때는 그냥 이 버튼 안 눌러도 되고 가까이 있으면 피가 채워지네요. 네. 어 됐다 됐다. 오 됐어 됐어. 어 이 순서가 다 있구나. 우선 피를 채우자. 어 오케이. 스테이지랑 가장 가까운 폴리스 봇을 찾아서. 피를 뺏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 됐어. 아 드디어. 아 이제 기계가 세 개가 작동이 되니까 구름이 몰려와가지고 어두워졌네. 이야 이런 디테일 찌리고요. 자 바텐더한테 가서 키를 받아가지고 마지막 클라우드 머신을 작동시키면 끝. 그리고 아 오케이 이제 완벽하게 예스. 됐다. 와 드디어 드디어 통과했다고. 덤벼라. 엘리베이터를 잘 타야 되네.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저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탔어. 가자. 근데 얘네들 지금 다 잡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얘네는 다 잡아야 되나? 다 잡으면 힌트를 주고. 안돼! 잠깐 2분 30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컨트롤이 생각보다 쉽지 않네. 자 벌써 한 10분 이상 된 것 같은데. 괜찮아 아직 시간 뭐 2월 5일까지니까.
순서대로 읽는 거구나. 4, 4, D, 61, A. DA로 시작. DA로 하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데이터. 이거 다시 열어보자. 순서대로 읽으면 되겠네. 어렵지 않아. S, 79가 Y, SY. C랑 C랑. 됐다. 괜찮아, 왜 안 눌러줘? 아! 아! 아 이거 이거를 가지고 갖다 놔야 되는구나. 오케이,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 데이터 여기다가 스위치를 작동시켰고 이거 타고 어떻게 하는 건데? 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면은 저 타면 되잖아. 오 여기 떨어지면 스릴인데 이거. 오케이 온다 이거. 우와 내가 태워놓았어. 어디가서 다시 가는데 저거. 저걸 어떻게 타? 저걸 어떻게 타냐고. 저거 뭐잖아. 뭘까? 이게 저걸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점프로. 오 됐다. 했는데? 아 이게. 오 이게 뭐야? 오 너무 무섭겠다. 이거는 오. 이거 먹고. 이거 봐라, 아직 무섭게 생겼다. 이거 봐라. 꺽다리, 꺽다리처럼 생기네. 꺽다리. 피를 채우고, 피를 채웠지. 그다음에. 유원어 폼의 USB 빌드. 뭘 됐으면 어떻게 하니까. 뭐가 되는 소리가 나는데. 좀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어디? 눌러가야 된다고? 이게 끝이야? 잠깐만. 아 오케이. 왔어. 어? 왔어. 다 챙겨왔어? 뭐야 피 이거 돼지가 왜 갑자기. 돼지가 왜 이러노 이거. 악당을 잡았네 내가 돼지를. 자 돼지 잡았는데 근데 이제 어떡하라고. 돼지를 잡았단 말이야. 그 다음에 끝난 거야? 돼지를 잡았는데 어디 갖다 놔야 되나봐. 뭘 잡아가지고 시작하네요. 필로
그냥 떨어지면 안 되잖아. 떨어질 테나 되겠지. 잡았으니까 갖다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건가? 어 여기다 드래곤 플라이 버스. 여깄네. 오 됐다. 27분 14초 걸렸어. 이거를 2분 30초 만에 깼다고 1등이? 10분의 1로 줄이면 되겠다. 와 이거 쉽지 않다. 우와.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뭘 어때? 아 네, 챌린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한번 도전해보시고 현재 최고 기록이 한 2분 28초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깨시면 이제 1등이 500샌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세로 한 250만원 정도의 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플레이하시고 스크린샷을 꼭 찍어야 돼요. 찍어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그 이 컨테스트에 참여를 하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키스라고 검색을 해주면 됩니다. 기키스, G-I-K-I-S. 네, 여기 보시면 게시글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그 트윗을 리트윗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데이비드 S 기키스를 팔로우 해줍니다. 팔로우 해주고 그리고 이 포스트를 해주시면 돼요. 그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이 깬 기록을 스크린샷을 찍은 것을 이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리트윗을 해주시고 화면에다가 네, 이렇게 스크린샷 찍은 거 사진을 올려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태그를 복사를 해서 네, 태그까지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 이제 컨테스트 참여가 끝났어요. 자 꼭 한번 도전해보시고 또 저는 다음에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여러분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